눈은 겨울에 내립니다. 하지만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히말라야에서는 이와는 정반대로 겨울에는 눈이 내리지 않고 오직 여름에만 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알프스 산맥 등지에서는 겨울에 눈이 내려가지고 빙하가 성장하기도 하는데 도대체 왜 히말라야에서는 그 반대로 여름에만 눈이 내리는 걸까요? 그 원인은 간단합니다. 바로 계절풍 때문에 그런데요. 네팔 일대 지역은 여름이 되면은 인도양에서 수증기를 가득 품은 계절풍이 불어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계절풍이 히말라야 산맥에 부딪히면서 순식간에 식어버려가지고 많은 눈이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름에 성장한 빙하를 하설형 빙하라고 합니다. 반대로 겨울에는 온도는 더욱더 낮아지겠죠? 그렇지만 북쪽 대륙에서 건조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눈이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참고로 히말라야의 하설형 빙하하고 우리나라의 장마는 성재 같은 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장마전선의 생성 원인은 북쪽의 차가운 대륙성 기단하고 남쪽의 따뜻한 몬순, 그러니까 계절성 기단이죠? 계절풍하고 이렇게 부딪히면서 생기게 되는데요. 이때 남쪽의 몬순 기단, 그러니까 계절풍 중 하나가 인도양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도양에서 수증기를 가득 머금은 그런 공기덩어리가 여름이 되어서 북상할 때 히말라야로 가면 빙하가 되게 되고요. 우리나라로 오면 장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히말라야에서 여름에 눈이 내린 이유, 그리고 우리나라의 장마와 히말라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현재는 히말라야에서 생긴 만년설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매우 빠르게 녹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는 심각한 홍수 피해를 불러오고 있고 앞으로 빙하가 모두 다 녹고 나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히말라야 일대가 사막화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도 합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정말 걱정돼서 잠이 안 오네요. 감사합니다. 시린TV였습니다.